국민정책디자인단이 버섯 한상을 주제로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했습니다.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올해 주요 과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과제 중 전문가 지원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습니다. 이번 과제는 봉화버섯을 활용한 간편식, 즉 밀키트 개발로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.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지역 주민, 서비스 디자이너,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,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개인의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사업 결과를 도출할 예정으로 있으며,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특히 과제 추진 정도에 따라 향후 우수 과제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.